경씨. 어서와요. 웬 양산? 영감님 휠체어 모시고 산책 가려는데 햇빛이 강해서요. 아, 그럼 좀 큰 게 좋겠다. 이거 어때요? 들어봐요. 하나, 둘. 설악 씨가 들어봐요. 내가요? 괜찮은데? 어때요? 경욱 씨. 아, 뭐야. 이거 어때요? 이건 핑크색이잖아요. 에이, 남자는 핑크죠. 아, 뭐예요? 어떤 분이 있으실 거예요? 아버님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.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산책도 가고 그러시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. 개옥 씨 덕분이에요. 내가 무슨... 개옥 씨, 내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... 무슨 얘긴데? 형부라는 분이요. 네. 사실 개옥 씨도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. 언니랑도 그동안 안 친했고, 또 언니분도 고작 4-5년 정도 산 게 전부라면서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런 일 당한 게 차주방장님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왜요? 뭐 알아낸 거 있어요? 계속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도어락도 식용유도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 못하고 피하는 게. 진짜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? 영감님이 형부한테 정말 잘하셨는데. 언니도 개옥 씨가 재산권 위임 받은 걸 다 아는 거죠? 네. 설마 언니랑... 아무리 그래도...